자, 오늘 해볼 게임은 꽃미남, 꽃미녀들이 무너진 건물에 갇혀서 정치질을 하는 내용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썸네일 보니 데이도라도 맞는데? 아니라고, 오, 오, 아니라고, 아니라고. DTS 끌게요. 자, 이제 스토리 게임이다 보니까 DTS는 오프로 하겠습니다. 라인 게임즈 유니티로 만듦 스튜디오 라르고에서 만듦 베리드 스타즈. 자, 오늘 해볼 게임 어드벤처 스토리 게임입니다. 어떤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약간 검은방 만드신 분이 회색 검은방과 회색 도시 만든 개발자분께서 이제 만들었다고 하죠. 잘생긴 애들이 무너진 건물에 갇혀서 뭐 거시기 한다는 내용의 뭐 정치질도 하고 뭐 SNS도 하고 뭐 그런 내용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뭐또 뭔가 뭐 감춰져 있는 사연이 있고 막 복수해야 될 사람도 있고 막 뭔가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게임 해봐야지 알겠죠? 한번 해봅시다. 오, 다 잘생겼어. 처음부터 시작. 약간 역전재판 같은 느낌이라나? 아니면 사륙의 천사? 아, 이거 그냥 자체 더빙 돼 있지 않나요? 안돼 있나? 이 게임은 픽션입니다. 과몰입하지 마세요. 뭐 대충 그런 얘기? 어떤 인간도 진실된 모습을 들키지 않고 두 개의 가면을 쓸 수는 없다. 스칼렛 레터. 어떤 인간도 진실된 모습을 들키지 않고 두 개의 가면을 쓸 수는 없다. 메토너야? 문자 투표 중단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먼저 탈락을 예측한 출연자를 공개합니다. 서해성, 서해성이 5위입니다. 아, 이 베리드 스타즈라는 게 무슨 쇼프로구나. 뭐 얘네들 연예인들이야 그러면? 오디션 프로그램이야? 아, 널브르님 3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데이터의 강력한 기도로 투표마다 서해성이. 서해성. 헤이터가 뭐야? 헤이터가 뭐지? 하지만 이번 중간 결과는 최하위 5위입니다. 지금 뭐 스캔들의 영향 지속? 이러는 거 봐서 최근에 스캔들에 휘말렸나 보지? 과거 사건이 폭로되면서 후폭풍이 아, 불어오는데요. 설마 어두운 과거가 드러난 것인가? 서해성, 오늘도 빛이 나는구나. 바로 투표하러 간다. 서해성 클린하지. 평생 스캔들 없을 거다. 그 전에 깜빵 들어갈 테니까. 얘 비꼬는 거 같네?
서혜성 씨 우리 소속사에 데뷔 생각 없으신지 격투기로 다 놀리네. 그리고 4위는 한도윤. 한도윤. 한도윤이 눈이 왜 이래? 눈이기야? 4위를 차지합니다. 동고동락했던 밴드를 저버리고 배신자라는 무협을 감수하면서 본선에 오른 한도윤. 아, 뭐 솔로 활동을 선언했나 보지? 밴드였는데? 뭐지? 왜 내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거야? 아, 뭐 어디 간 걸까? 커비가 생겼나? 아이고, 안 사라졌구나. 인정할 건 인정하자. 솔직히 마스커레이드는 한도윤이 소년가장 하던 밴드 아니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나 보네. 전에 있던 밴드가 마스커레이드라는 밴드였던 것 같아요. 고양이가 차키랑 지갑을 숨겨놓는다고? 유입들 분탕질 쩌네? 누가 들으면 한도윤이 작사 작곡 다 한 줄 알겠네? 단물 빼먹다 혼자 뜨려고 날른 놈인데. 아, 네, 여름거미님 24개월 구독 고마워요. 반반하면 뭔 짓을 해도 빠가 붙네. 크크크크. 동료들 배신해도 되고 좋네.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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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데뷔 때부터 따라갔는데 투표 때리침. 한도윤 진짜 사람 맞나? 태희 우는 거 보고 느끼는 거 없냐? 태희가 같은 밴드였나 보지? 내 프로필 사진 봐봐. 한도윤 얼굴에다가 그거 그 금지 어? 표시해놨어. 한도망 보이콧. 아, 한도윤이 망해서 한도망이야? 내내 이어진 논란의 영향인가요? 시청자 투표에서 아, 얘도 논란이 있네. 그러니까 아까 걔는 과거 논란, 얘는 그 밴드를 배신했다는 논란. 아까 뭐였지 걔가? 5위가 이름이 뭐였지? 아, 나 적어놔야겠다. 님들 잠깐만요. 나 이런 게임 할 때 이름 적어놔야 돼. 자, 한혜성? 서혜성이야? 서혜성 5위. 과거 논란. 얘가 한도윤 4위. 밴드 배신 논란. 여자친구 이름, 그 여자 이름이 뭐라 그랬지? 뭐? 태희 우는 거. 태희 우는 거. 오케이. 적어 놔야 돼. 이름 존나 헷갈려. 하지만 현재 순위는 중간 결과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하위권 출연자를 구제할 방법은 오직 시청자 여러분의 시청자 투표를 통해서 순위가 바뀌는구나. 그럼 계속해서 상위권 출연자를 공개합니다. 오이나? 오이나가 상위를 공개합니다. 어떻게 사람 이름이 오이나야? 당돌한 캐릭터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오, 당돌한 캐릭터. 오늘도 빛나는 이나 사랑한다. 어쩌지? 심장 터지겠다. 재능 발효 공법이. 컨셉질도 정도 거치지. 싸가지는 밥 말아 먹었냐? 오늘도 멋져요. 우이나 파이팅. 주변 다 영업했습니다. 약간 당돌한 이미지. 말을 거침없게 하는 약간 그런 타입인가 보네. 그래서 이제 싸가지 없다고. 자기관리 안하는거냐 못하는거냐 인성 떨어지는걸로는 서혜성 한도윤이랑 탑3임. 시청자 반응이 극으로 나뉜다는 점이 불안 요소인데요. 온오프로 결집한 팬덤의 활약이 주목됩니다. 오이나 1위와 오이나 2위입니다. 싸가지. 중간 투표 결과 1위는 국민 싱어송라이터이고 고 이경희 선생님의 독자 이규혁이.
야, 이 새끼 생기는 게 어? 그 뭐냐 나쁜 놈 같지 않냐? 어? 존나 뭔가 숨기고 있을 것 같아 생긴 게 캐릭터가 어. 그 뭔가 흑막의 상이야 이규혁 1위 싱어송라이터였던 고 이병희 선생님의 독자 아 유명 가수의 아들이야? 이번 중간 결과에서도 이규혁이 1위를 차지합니다. 야, 93만 9천 표? 거의 10만 표네. 규혁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맨날 듣고 싶어요. 진정한 음역 깡패. 흔한 오디션계의 생태계 파괴 현장. 오디션 나올 클라스 아닌데 왜 이러고 있어. 아, 그게 아닐까? 잠깐.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어? 그런단 말을 하겠지. 이병이 자식인 유전자 레벨부터가 다르다. 어차피 우승은 이규혁 대놓고 압도적이라 재미없을 정도. 데뷔 전에 이슈 몰이나려고 나온 거 아닌가? 대를 이은 밑작업이다. 젠틀한 매력이 불러온 압도적 지지. 기세를 끝까지 몰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2위는 시성? 아픈 과거를 딛고 오늘을 장악하는 감성을 보여준 민주영입니다. 민주영? 민주영. 아픈 과거가 있대요. 아픈 과거. 보통스럽던 공황장애. 그녀의 의지를 막을 수. 런주영. 양심 있으면 방송에 낯짝 들이미면 안 되지. 얘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잠적했나 보네. 한번 어? 잠적했다가 돌아왔나 보네. 사랑스럽다. 이번 회 음원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공황장애 때문에 탈주했나 보다. 한번 컨셉질 오지구요. 키역. 얘 원래 이랬음. 혼자 이쁜 척, 가련한 척. 근데 또 속음. 키역. 거짓말 판독러래. 얘는 약간 구라쟁이로 낙인 찍힌 앤가? 막 투표하고 계속 보고 싶어요. 1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규혁이랑 같이 여기 나오면 안 되는 레벨임. 원래부터 실력은 쩔었음. 빌러브드 때 컨셉 잘못 잡아서 그렇지. 빌러브드라는 이름을 달고 활동했던 적이 있다. 그룹? 여기 탑5는 치열한 경쟁. 아 맞다. 그 한도윤이 과거 밴드 이름이 뭐라 그랬지? 아, 또 까먹었다. 뭐 나중에 나오겠지? 하여튼 얘네 다섯 명이 이제 상위권에 진출했구나. 아 마스커레이드 맞아. 아 적어놔야 돼. 마스커레이드. 마스커레이드가 이제 가면놀이라는 뭐 그거 아닌가요? 누가 설명해줬는데? 꿈을 위해 모든 재능과 열정을 쏟아낸 다섯 출연자들. 머뭇거리거나 양보해선 단 한 명의 우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살아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걸린 생존 게임입니다. 얘는 뭐야? 잠깐만요. 자체 최고 시청률과 투표수를 기록한 네 번째 시즌 스텝들인가? 최종 우승의 영광과 상금을
차지하는 출연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당신이 몰랐고 묻혀진 재능을 발굴하는 서바이벌 오디션 베리 더 스타! 근데 이런데 경력자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곧 승자와 패자, 생존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밝혀집니다! 한도윤은 가만히 한쪽 입술을 깨물었다. 생방송이야. 표정을 드러내면 안 돼. 배신자. 이대로 탈락한다면 어떨까? 모두에게 진실을 밝히고. 오!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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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이야? 도윤아, 아니지? 마스커레이드 기타리스트?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어? 한도윤? 신승연? 신승연은 또 누구야? 적어놔야겠다. 신승연. 아, 신승연. 이제 시간이 없어. 다 깨진 걸 언제까지 맞춰보고 있을 거야? 깨졌다? 지금이야말로 자신을 시험해봐야지. 잘 생각해. 내가 기회를 주는 거야. 뭐지, 얘가 꼬득이었나? 밴드 나오라고? 자, 대답은? 저한테 뭘 기대하세요? 좋게 봐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그럴 순 없어요. 얘가 꼬득이었나 보다. 동고동락했던 밴드를 저버리고 배신자라는 오디션 나오라고 본선에 오른 한도윤. 배신. 배신맨이야, 배신맨. 1, 2단? 눈을 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깜빡이는 눈꺼풀이 느껴질 뿐. 아직 살아있다. 웅크린 몸을 천천히 펴자 곧 어딘가 닿았다. 좁고 뒤틀린 공간이다. 깔리거나 찔린 곳은 없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도 잠시. 형은 무사할까? 관객은? 스텝은?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야, 지금 한도윤이잖아. 형은 누굴 말하는 걸까? 아까 이기혁한테 형이라 그런 게 얘인가 그러면? 근데 성이 다른데? 한도윤, 이기혁? 성이 다르잖아. 야, 친한 형인가? 아니, 방법이 없었다. 예명일 수도 있으니까 맞다. 이름 분명할 수도 있지. 감각이 조금씩 살아난다. 온몸을 쥐어짜는 아픔에 절로 신음이 나왔다. 떨리는 팔다리엔 어느새 소름이 돋았다. 이렇게 끝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이 검은 방 때도 그랬는데 이 글자에 이 지금 강조 표시 있잖아요. 중요한 단어야. 잘 기억해야 돼. 끝! 끝에 지금 저기 지금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뭐야 이거? 뭐야 이 옵션 누르니까. 아, 이거 스킵인가? 뭐지? 방금 뭔가 바뀌었는데? 아, 스킵이 아닌가? 아, 스킵 아니야. 아, 나온 거야, 나온 거야. 스킵 아니야. 스킵 아니라고. 스킵 아니야, 스킵 아니야. 이건 뭐지? 어, 이거는 스킵했다고?
다시 하자. 아 이게 빨리 감기였구만. 빨리 감기였구만. 아 있어봐 금방 아까 거기까지 갈게. 아 네 대두당님 8개월 구독 고마워 감사합니다. 좋아 여기부터 아직 살아있다. 당장 누굴 원망할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 볼을 간지리며 흘러내리는 식은땀에 퍼뜩 정신이 들었다. 규혁이 형, 맞네. 형은 무사하길, 사람들에게 말해주길. 근데 아까 규혁이가 뭐 다 말해버린다 그랬잖아. 아, 아니다, 아니다. 도윤이가 그랬나? 하여튼 뭐 진실을 말한다고. 아, 내가 몸을 던져 구해주었다고? 한도윤은 배신자가 아니라고. 한도윤, 이 배신자! 죄책감이 컸나 보네. 캄캄한 눈을 질끈 감았다. 한도윤! 규혁이 형! 규혁이 형! 들려! 도윤아, 조금만 참아! 어? 도윤이는 뭐 묻혀있나 보네? 이 미친가 봐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끌어올려지자 빛이 눈을 찔렀다. 괜찮아? 형 무사해서 다행이야. 어 규혁이 형? 너 아니었음 난... 오후 11시 10분 한도윤, 배신자, 인디밴드 머스커레이드의 베이시스트. 밴드로 예선 참가했다가 본선에 혼자 진출한 사건으로 배신자의 오명을 썼다. 이규혁, 1위를 차지하는 출연자, 세상을 떠난 전설적 싱어송라이터 이병희의 아들로 초반부터 큰 화제를 끌었다. 밴드로 예선 참가했다가 본선에 혼자 진출한. 형, 괜찮아요? 야, 어떻게 이름이 세일이야? 장세일이야? 장세일은 또 장세일 도윤을 형이라 부름. 아, 세일아, 아, 무사했구나. 다친 데는? FD? PD 보조인가? 잠깐 기절했었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무대 쪽은 그냥 메모 왜 하냐고요? 까먹을 거 무사 있으신 거죠. 도윤아, 조금 어지러워서. 현기증에 신음하며 시선을 무대로 돌렸다. 이건... 오, 무너졌구나. 생방송 중이던 무대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단서 키워드는 현재 상황이나 입문전문을 담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대여 화제로 사용합니다. 돌아서자 두 사람의 어두운 얼굴이 들어왔다. 형,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도윤아, 움직일 수 있어? 규혁이 형의 떨리는 시선. 장세일이 움켜쥔 메신저백. 해롱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상황 파악부터 하자. 이젠 좀 괜찮아. 그런데 대화 시작. 약간 역전 재판 같다.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합니다.
반응 키워드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선택 화면 속 인물의 표정이나 말풍선으로 관계도 변화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메인 화면과 대화 화면에서 인물별 관계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규혁한테 빠른 저장은 뭐야? 누르면 저장되는 건가? 오, 저장 몇 번까지 있지? 15번까지 있네. 붕괴. 대체 동선 다 꼬이고 엉망진창이었어. 그랬지. 좌석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했지. 그치만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무대를 이쪽으로 옮겼다고? 갑작스런 무대 이전에 대한 생각은 예상 외의 인기 탓이었다. 캠을 옮길게요. 짜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최 측을 탓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쪽이고, 그럴 수도 있다. 맞아. 무리수였어. 적어도 여기 상태를 좀 더 확인해 봤다면. 어? 뭐야? 호감도 올라갔네? 오. 관계도가 높고 조건을 만족하면 특수한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동감이야. 스태프들도 불만이 많았어. 그거야 급하게 갈아엎는데 좋아할 리가 없었겠지. 멘탈. 멘탈이 0으로 떨어지면 게임 오버입니다. 선택과 주변 상황의 영향으로 변합니다. 대본도 전날 밤에 뜯어 고쳤대. 다 졸속이었어. 이규혁은 씹어삼키듯 끄덕였다. 그래, 그 결과가 이거지. 추가 객석 확보를 위해 본선 무대를 급하게 이전 증축했다. 이제 말을 걸 수 없다는 얘긴가? 이게 뭐지? 왜 얘는 왜 이렇게 표정이 이렇지? 이럴 줄은. 화나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있잖아. 원래는 여기서 할 예정이 아니었잖아. 맞아요. 하. 철골이 휘고 천장에서 회색 가루가 떨어진다는 얘기 사람들이 했었지. 어, 설마 성면? 괜찮아? 부실공사의 흥분한 장세일에게 일단 다 혼란을 가라앉혀야 돼. 혹시 다친 데는 없니? 네? 어? 호감도가 아무래도 올라갔다. 너무 나갔어요. 고생했구나. 뭐야, 멘탈이 떨어졌다. 장세일은 메신저 백끈을 만지작거렸다. 네. 가방?
프로그램이 흥해서 그냥 대충 했구나 얘네들이. 말하자면 다 밀어붙여서 그냥 통과시킨 거지. 부실공사. 무리하게 서두른 무대공사의 여파로 붕괴 전조들이 나타났다. 커뮤니케이션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아래에 저거 2라고 다 돼있으면은 그냥 이제 더 얻을 거 없는 거 아니야? 뭔가 숨겨져 있는 게 또 있을라나? 그런 건 없네? 한도윤의 멘탈이 하락했다. 어지러움은 거의 사라졌다. 얘기는 다 해봤어. 뭐지? 복귀하는 건가? 조금 정리해보자. 정리해보자. 오, 명상의 시간이야? 아, 이거를 저 슬롯에 넣는 거구나, 이렇게. 어차피 이거 두 개밖에 못 넣잖아. 빼면 안 되고. 나중엔 이걸 조합하는 걸까? 아, 튜토리얼이니까. 그니까, 무대보로 진행. 한 것 때문에 천장에서 가루가 떨어졌어. 실공사 때문에 벽에 금강고도 받고 무너졌다. 거의 쫓기는 것처럼 옮겼어. 무대 이전도 더 많은 현장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대는 묵살했다. 위에서 강행하면 끝까지 토달 수 있는 사람은 없지. 급박한 무대 이전 때문에 강행했던 부실공사. 공개 참사는 시작되었어. 뭐 이렇게 당연한 걸 뭔가 추리하는 것처럼. 아, 튜토리얼이니까? 들어온 손에 퍼뜩 고개를 들었다. 아, 이나 씨, 그리고 다른 사람들 찾아봐야죠. 그렇지. 그래, 다른 애들 다 어디 갔냐? 신호 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 전화도 되잖아요. 스마트워치요. 쇼에서 준 거. 오. 스마트워치. 아, 이거는. 그건가? 이제 출연자들한테 행사 관련해서 이제 뭐 알림 같은 기능 있는 건가 보지? 모든 부분에 협찬이 들어갔다. 모든 출연자는 협찬 제품을 의무적으로 써야 했다. 스마트워치도 그중 하나. 협찬. 아이 젠장. 전화 안 터져. 나도야. 전화가 안 터진다? 거기 누구야? 어? 혜성아. 서혜성. 도윤이 형. 도윤이 형? 또 다 도윤이랑도 또 아는 사이네. 밝고 애교 있는 컨셉으로 인기를 끈 탑5의 막내 출연자. 학폭 스캔들이 터져 고전 중이다. 어. 학교 폭력 스캔들. 규혁영? 서혜성. 서혜성. 장수일. 너도냐? 너도냐? 뭔 소리야? 너도냐라니. 중얼거리는 서혜성 뒤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쳤다. 뒤에는 누구야? 영희 누나야. 깨어나서 발견했어. 영희 누나? 이
김주영 2위잖아 얘. 걸그룹으로 데뷔했던 전력이 있다. 아 그게 빌어보드구나. 당시에 있었던 모종의 문제로 비판받기도 한다. 얘들아. 런주형이래. 런주형. 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누나야말로 괜찮아요? 어. 죽는 줄 알았어. 두 사람을 조심스럽게 무대 중앙으로 데리고 나왔다. 타이밍 미쳤어. 눈앞으로 쏟아졌다니까. 뒤로 날라서 기절한 거지. 설쳤으면 끝장났어. 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근데 건물이 뭐 빌딩이야 지하야 뭐 그냥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가족이랑 관객들 스텝은? 이나 씨도 아직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긴군. 야! 출구가 막혔나? 아파. 누구야? 오이나 댄서. 발군의 리듬감과 가창력을 겸비한 출연자. 댄스 크루에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본선까지 진출했다. 댄스 크루?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 모였네요? 그쵸? 1위부터 5위까지 여기 다 있네. 갈비라도 나갔냐? 아 방금 아 나갈 뻔했어. 방금 그 민주영이도 왔잖아. 다 온 거야 지금. 어 다들 무사했구나. 네 이나 씨 덕분에요. PD는 어디 갔어? 덕분은 베스타가 절단 났는데. 베스타가 뭐죠? 베리드 스타즈의 줄임말. 아 쇼가 망했다. 오이나의 합류로 잠시나마 고조된 분위기가 지났다. 이나까지 해서 출연자는 다 모였어. 여섯 명. 무너지기 직전에 대피하란 말을 들었어. 관객석 뒤에 양쪽으로 비상구가 있어요. 거기로 다 나갔을 거라고? 그래.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건.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왜 관객들만 다 없고 얘네들만 남겨져 있는 걸까? 아, 이거부터가 존나 이상한데? 다들 나간 거겠지? 어? 이 소 같은 거 아닐까? 이게 이제 어? 뭔가 또 거대한 뭐 흑막이 숨어져 있는. 잠깐. 피디님. 아, 네 가나네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PD 어디 갔냐? 신승연 아까 걔가 PD구나. PD 신승연 PD. 아 맞다. 그리고 화면에 이거 써놓는다는 거 깜빡했네. 기다려봐요. 스포 즉사 써놔야 돼. 스포는 직사예요. 오케이. PD 시즌4 프로듀서. 맡은 프로그램마다 흥행에 성공시키는 인물이다. 왼쪽은 긍정적, 오른쪽은 불안감 조성. 긍정적으로 가자. 나갔을 거예요. 천장 쪽이 지탱해서 다 무너지진 않았어요. 우리 다섯도 무사히 나왔으니까. 야 괜히 부정적인 말을 해서 PD님도 무사하시겠죠.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 필요 없어. 그럴까? 잠깐만. 우리까지 무사. 도윤이 호감도가 올라가? 도윤이가 신승현 PD를 좋아하나?
PD님 계셨던 데가 어디였더라?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이제 도윤이가 아니라 혜성이 제 혜성이가 잠깐만 신 PD를 좋아하나? 적어놔야지. 서기탑 무너진 쪽 아니야? 관객들 스텝 정말로 다 빠져나간 건가? 바깥에 연락할 방법 없을까? 전화가 안 터진대네. 전화 안 터지는 것도 이상한데? 지금 상황에서 외부에 연락할 방법은? 스마트워치. 스마트워치요. 다들 한번 확인해보세요. 다들 이렇게 놀라. 그래, 워치가 있었지? 쇼에서 준 거.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띠롱. 먼저 해본 사람 없어? 띠롱. 한 사람이라도 되면 일단 성공이에요. 어, 멘탈이 올라갔다. 연락처 하나도 기억 안 나. 어떡하지? 그래, 전화번호를 따로 뭐 외우진 언니, 않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119부터. 그래, 119. 그래, 무사하단 걸 알려야 돼. 그렇지. 내 건 아직도 신호 안 잡혀. 다른 사람은? 누구 되는 분 없어요? 어, 나 전화 터졌어. 오, 전화 된대. 프로필? 우리 거야? 무슨 얘기야? 프로필 어떻게 잘못된 건지 제대로 알려달래. 프로필이라니? 뭔 소리야 갑자기. 베스타 프로필? 우리 키랑 몸무게, 혈액형 막 다 꼬여서 나갔잖아. 구조대가 확실히 알아야겠대. 아니 근데 그거보다 그냥 구하러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왜 알아야 돼? 구조부터 하라고. 구조대 요청으로 뒤바뀐 프로필을 수정했다. 키, 체중 등이 전체적으로 꼬였다. 네 알겠어요. 여보세요? 어 그렇게 할게요. 네. 아 이제 수혈해야 되니까 혈액형을 알아야 되겠죠? 오이나가 워치를 천천히 내렸다. 뭐라고 그래? 사라진 사람들은 괜찮다? 구조대는 바로 온대? 그게... 사고 터지자마자 신고는 갔대. 근데 일단 우리 여기 있다고 말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관객들 다 어디 갔냐고. 무대 주변으로는 조금 시간이 있었대. 탈출했다는 거야? 관객들, 가족들, 후방 스텝도 빠져나갔다고 그랬어. 다 나갔다고? 다들 무사히 빠져나갔구나. 그럼 여긴 우리만 있다는 얘기야? 신승현 PD는 연락이 안 된대. PD님도 빠져나간 거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쪽에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어디에도 없다. PD는 어디로 갔을까? 잠깐, 우리는? 우린 언제 꺼내준대? 건물 외벽이 무대를 감싸는 것처럼 무너졌대.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건물이 무너져서 무너졌구나. 구조대가 당장 들어올 수는 없다고. 아, 네, 김양양님 36개월구독 고마워요. 뭐? 더 안 무너지려면 하나씩 해체하면서 와야 된대. 야, 본론. 그게 언젠데? 헬기로 구조해, 헬기로. 적어도 6시간은 넘는다고. 에펠 타고 올라가자. 6시간? 천장도 막혔나? 아, 나 돌겠네. 뜸들이다 왕창 무너지면 그냥 짜고 되래? 무대 상태 좋아 보이진 않아. 다른 탈출구는 전혀 없대? 공연 다 체크했대.
와, 이렇게 다 수상해 보이냐? 야, 이거 이 붕괴 사고도 누가 계획한 거 같지 않냐? 지금 상태론 뭔가 시나리오 같은데. 없다고. 구하러 올 때까지 버티란 얘기. 너무 수상하다. 우리 프로필은 왜 확인한 거야? 그게 신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사상자가 발생할 상황을 염두한 말이다. 니들이 어? 뒤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부터 물어봐야겠다. 어차피 뒤질 놈들. 약간 이런 느낌? 전화 됐다 안 됐다 할 수 있으니까 벨소리 무음이면 소리로 바꿔두래. 방금 통화도 녹음했어. 들어보면 더 자세히.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어? 눌렀는데? 저 뭔가 잘못됐나 봐. 뭐 하자는 플레이야? 왜 빡쳤어? 똑바로 해야지. 상황이 이런데. 똑바로 하라고. 어? 똑바로 하란 말이야. 잠. 통화도 녹음했어. 눌렀는데 뭔가 잘못했나 봐. 아, 왜 안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이것도 수상해. 어? 사실은 녹음을 안 한 게 아닐까? 완전 수상해. 아, 네, 모노쿠마님 감사합니다. 흥분하지 마라. 보통 흥분한 사람한테 흥분하지 마란 말은 더 흥분하란 말이죠. 자, 1번 괜찮을 거다. 괜찮을 거예요. 혜성이도 진정해. 구조대가 우릴 파악했어. 어떻게든 버텨봐요. 그래요. 이나 씨가 뭘 잘못했어요? 연락된 것만 해도 큰 수확이야. 그래. 내가 순간적으로 좀 흥분했어. 아니야. 내가 띨띨하게 굴었지. 하여튼 거기서 말한 건 거의 다 전달했어. 액티브템 버튼? 그런 게 있어. 이야기는 어색함을 남긴 채 끝이 났다. 적당히 끼어들어줬네. 감사. 그 튜토리얼 나오겠지. 그게 만약에 있으면. 넌 괜찮아? 언니 상황 알잖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지금도 견디고 있을 거야. 언니? 신승현 PD? 다른 사람들의 스마트워치 상황은 어떨까? 뒤바뀐 프로필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커뮤니케이션 시작. 벨소리. 검은 방 벨소리다. 건 뭐야? 건 뭐야? 아, 아. 마스컬레이드의 한도윤입니다. 아, 아, 아니지. 이름은 한도윤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음악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 아. 마스컬레이드의 한도윤입니다. 아, 아, 아니지. 이름은 한도윤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음악과 이게 뭐야? 건 뭐야? 너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미션이잖아.
협찬 물품도 소개할 겸 하란 거겠지. 아, 미션이지. 깜빡했어. 하, 이런 깜빡이 같은 모습도 방송에 좀 나가야 되는데. 저 벌써 녹음 중인데요. 어? 언제 눌렀어? 규혁이 형이 되물어보기 전부터요. 하자. 그럼 일단 그건 지우고 다시 하자. 미션 까먹었다는 얘기 지웠는데? 숨기려고? 규혁이 형. 리가요. 누구랑 뭔가 단호해. 누구 목소리지? 부드럽게 말했는데. 어쨌든 이건 남깁니다. 뭔가 단호해. 너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클래식 벨소리를 변경했습니다. 테마. 뭐 이렇게 많아? 저장 한번 해주자. SNS 페이터를 볼 때가 아니야. 소록 한도윤 민주영 서혜성. 왜 바로 안 옮겨지지? 27살? 24살? 33살? 넌 누구야? 일단 연장자부터. 이걸 누르면 뭔가 이제 바뀌잖아 이렇게. 약간 봐봐 이거 눈 밑에 약간 인상 찌푸리잖아 이렇게 하면. 이런 거 협찬 이걸로 하자. 도윤아 다친 데 없어? 괜찮아. 솔직히 그럴까? 그렇지. 쇼에서 주소록 정리를 강요한 이유는 나 이거 고르고 싶은데. 출연자의 고립감 강화.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위한. 출연자의 보안 유지. 일단 1번. 일단 1번. 그게 주소록 이미 추가는 엄연히 엄격히 금지되었다. 결국 주소록엔 소시의 오디션 관련자들과 생존자뿐이었다. 떨어진 사람은 주소록에서 바로 지우겠지. 아무래도. 그럴 거야. 어? 호감 멘탈 내려갔다. 그래. 이나? 오이나? 갑작스런 소리에 흠칫해 발 옮겼다. 도윤아! 오! 콘크리트 잔해가 눈앞에 꽂히듯 떨어졌다. 뭐야 이건? 어디서 떨어졌어? 하마터면 너 죽을 뻔했다고. 누가 맞추려 그런 거 아니야?
저기 전화 울린 거는 내가 했어. 그게 워치 뭐가 되나 만져보다가 고마워할 일이었다. 뱃소리가 안 울렸다면 그대로 잔에 맞았을지도 모른다. 뱃소리를 설정해두길 천만다행이었다. 여기 진짜 너무 위험하잖아. 큰일 날 뻔했어. 표정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 프로필 정정. 그거야. 예선 마지막도 시끄러웠지만 장세일은 말하며 한도윤에게서 시선을 돌렸다. 예선 마지막에 시끄러운 사건, 그중 하나는 밴드 멤버 한도윤의 단독 진출이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랬었지. 그치. 한도윤 겁나 까였지. 있잖아. 왜 틀린 걸 그대로 뒀던 거야? 그게요. 제작진에서 막내 자르고 사과문 올렸잖아요. 걔 과실로 아다리 맞춰서. 그치만. 그런데 걔가 없으니까 손이 모자랐던 거예요. 아, 뒤집어 씌웠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분노를 느꼈다. 틀렸어. 일 다 떠맡겼다가 실수했다고 희생양 삼았다니. 그래요. 장세일의 안경이 푸르스름하게 빛났다. 한도윤은 머쓱해져 한 발 물러섰다. 흔히 있는 일이에요. 전 자주 봤어요. 막내 스텝을 해고하고 일방적인 사과문을 발표했다. 윗사람은 책임을 회피하고 말단이 뒤집어 쓴 채 쫓겨난 꼴이었다. 바뀌어 있네? 오케이. 기억이 형. 도윤아. 괜찮아.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위한 출연자의 고립감 강화. 그래 맞아.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 아, 컵이 장난감 택배 왔어요. 고립감을 느끼게 하려는 건 아니었을까? 어? 고립감? 그랬었는데. 초반은 제작진에서 전해주는 거 말고는 바깥 반응을 전혀 몰랐잖아? 아무래도 정보 비대칭이 통제에는 편했을 거야. 탈락자를 주소록에서 빼게 한 것도 그래서겠지. 그래서 그럴 거야. 그래. 주소록 앱. 등록한 상대와 전화 메시징이 가능하다. 관계도 이벤트? 관계도가 일정 이상이고 조건을 만족하면 관계도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오. 도윤아, 아직 신경 쓰여? 에? 본선 올 때 일. 한도윤은 잠시 시선을 돌렸다. 이런 상황에 뭐 그런 걸. 아,
아니야. 무사히 나가는 것만 생각하려고. 그래. 지금은 그것만 생각해야지. 여기서 나갈 일만. 본선 올 때의 일? 예선에서 밴드 배신하고 본선에 혼자 진출했다며. 오늘 올라가기 전에도 안 좋았잖아. 응? 쟤 뭐지? 베리디스타 시즌 4. 힘들어하는 거 계속 티 났어. 그렇게 티가 많이 났어?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름대로 표정 관리했는데 인상 구기고 있으면 딴 사람들 보기도 안 좋고 내가 그렇게 호감상도 아니잖아. 네가 뭐 어때서. 혹시 너 자기를 포커페이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 뭐 조금은 그렇지 않나? 그래, 그럼 그렇다고 칠게. 포커페이스. 저 뒤에 쟤는 뭐야? 쟤 누구냐? 내가 널 읽었다고 생각하면 되지. 응? 쟤 누구야? 같은 밴드였던 애들인가? 내가 무슨 책이야 읽게? 어? 혹시 기분 나빴어? 아, 제가 규혁이라고? 아, 쟤 규혁이 형이야? 예전에? 또 읽어봐. 지금 딱 포커페이스니까. 구조대 오고 여길 나가면.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꼭 얘기할 거야. 도윤이 네가 날 구했다는 거. 제대로 못 본 사람들도 다 알 수 있게. 한도윤은 대꾸 없이 이규혁의 시선을 좉았다. 저편을 보던 창백한 시선이 한도윤에게로 돌아왔다. 너 아니었으면 난 그때 죽었을 거야. 그때 밀쳤잖아. 그래서 나는. 잠깐, 아직 구조도 안 됐는데 너무 일찍 감동하지 마. 아, 미안해. 미안할 건 없지 또. 어쨌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형. 감사해야 하는 건 나지. 기운내서 여길 나가자. 호감도가 올랐다. 여길 나가면 함께 오명을 벗겨내겠다고 격려했다. 아 그래. 전화가 와서 콘크리트 잔해가 떨어져서 피했다. 저기 전화 울린 거는 내가 했어. 그게 워치 뭐가 되나 만져보다가. 여기 아까 본 거니까 넘길게. 장세일 프로필 정정. 그거야. 자, 이거는 치근함을 느꼈다. 그래요. 아, 이건 뭘 골라도 떨어지네. 아무래도요. 얘네들도 말 걸어보자. 민주영이. 표정이 구조. 나도 모르게 이나한테 큰 소리를 냈어. 그땐. 어? 아, 얘 공황장애 있었다 그랬지.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할게.
난 이걸 컨셉이나 핑계 삼을 생각 없어. 도윤아. 도윤아. 밴드 애들하고 다시 연락할 거지? 네? 갑자기 그건 왜? 오지랖 같겠지만 늦지 않게 하라고 말해주고 싶었어. 화해하라고? 난 빌어보드 나가면서 이제 비슷한 과거가 있는 거지. 연락 끊었었거든. 예전에 이제 빌어보드라는 걸그룹에 있었대. 말 없이 나갔다는 얘기 진짜였어요? 민망하기도 미안하기도 하고 돌이킬 순 없었고 딴 애는 다 진정되고 얘기하자고 생각했었어. 진정돼서 연락한 건 언제였어요? 안 했어. 그 뒤로 한 번도요? 연락을 안 했구나. 그래. 몇 년이나 지났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인생 훈수를 두시려고. 시간이 지나니까 폴던 수범을 보이셔야죠. 상처를 들쑤시는 일이 될까봐. 자기는 못했으니까 너는 하라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도 그러겠다고 했었는데 영원히 같이 하자고 했던 때도 있었어. 내가 깬 거지. 먼저 떠나버렸으니까. 멤버분들한테도 연락 안 왔고요? 실망했겠지. 이해해. 그래서 예선 때 인터뷰에 응한 거였을까요? 얼굴 가리고 나왔던 거 말이지? 얼굴을 가리고 났다고? 옛 동료라고 나왔던 거 맞아요. 인터뷰. 날 서 있었지. 받아들일 수밖에. 차일필 미루다 그렇게 된 거야. 내가 도망쳐 외면했기 때문에. 베스터 나오기 전에라도 연락해보시지. 닫기 해부숴놓고선 다시 해볼 테니 응원해달라는 꼴이잖아. 반응을 마주할 용기가 안 났어. 그래요. 그래서 말하는 거야. 늦기 전에 연락해야 한다고. 뭔 아홉 개나 있네. 서혜성이. 이 표정은 뭐지? 이 표정은 또 뭐지? 협찬. 신기하지 않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남이 빌려준 거잖아? 그럴까? 어? 나 참. 글쎄. 호감도가 내려갔다. 뭐 양보해서 형말처럼 사람마다 생각 다를 수 있다 진짜. 근데 여기 협찬 불편한 사람이 오는 아니지 않을까? 이 표정이 좀 궁금하다. 180 드림 넘버? 키가 크고 싶니? 혹시 그건 아니지. 얘 키가 작은 게 컴플렉스인가? 그래? 그래서 뭐? 라인이 있어?
꼬레비 자르는 걸로 덮었으니 싸게 먹혔지. 그래도 그 사건인가? 생각해봐. 그럼 PD님이 하차해? 아 참. 형 여기 베스타야. 힘 없고 백 없으면 집에 가는 데라고. 꼴등이 이런 얘기하고 앉았네. 참. 오이나. 눈썹이 약간 달라진다? 눈썹이 달라지는데 이게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 스마트워치. 그럴싸해.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약간 기계치인가? 이야. 어? 도윤이야? 아니야. 전자기기랑 별로 안 친하잖아. 아, 내 눈꼽 찌는 봄님 4개월 구독 고마워요. 그게 전자기기를 다루는데 서투른 편이다. 종이 악보 사용을 고집한다. 맞아. 빛 활용법은 뭐야? 헐. 헐. 스마트워치를 계속 쓰고 싶다면 협찬사에 부탁해보면 될지. 뭐 그러면. 야. 아, 새 걸로 써야 돼? 있잖아. 빛 활용 모시기는 어? 뭐였는데? 벨소리? 들어봐봐. 워치에서 오이나의 인사말이 흘러나왔다. 그거지. 녹음된 파일도 뱃소리가 돼. 다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언제부터 되던 건데. 글쎄. 아, 그걸 이용해서 뭔가 하는 건가? 그 뱃소리를 이용해서? 구조대는 소리가 나게 설정해줄 것을. 오, 관계도 이벤트. 야, 잠깐. 내 눈 색깔 혹시 짝짝이야? 아니. 아니, 둘 다 파래. 영흐릿해서 돌아간 줄 알았지. 뭐 렌즈 끼고 있네? 안경은 안 챙겼지? 칼라렌즈 끼고 있나 본데? 무대 서는데 무슨 안경을 챙겨. 렌즈 없어지면 앞도 안 보여. 간수 잘해야지. 눈이 나빠서 그냥 칼라렌즈 끼는 거구나. 눈 뒤집으면서 말하지 말아줄래? 내 눈을 내가 뒤집든 돌리든 뭘 봐? 새삼 반하진 마라. 취향 아니다. 너나 나나 예선 때랑은 정말 달라졌다 싶어서. 너 갈색 긴 머리에 안경 쓰고 왔잖아. 갈색 긴 머리 안경? 그런 걸 기억하고 다녀? 넌 벌건 눈에서 장발로 나타났지. 합숙 중반까지 장발에 붉은 렌즈를 착용했다. 생각해보면 다들 많이 달라졌네. 오이나의 과거 모습인가 저 안경이? 어쩌면 생각하는 것까지. 캐릭터 어떻게 잡아서 주는 걸까? 빛나는 재능에 적절한 각본. 본인의 필요가 합쳐서겠지? 그러고 보면 너 말투도 달라졌어. 그래? 발전상이 눈부시네. 한도윤님 알맹이는 그대로인데. 잘 안 맞아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 전문가들이 잡은 모습이잖아. 따라서 손해볼 건 없지. 변화가 곧 발전이야. 그렇지 않아?
좀 불편한 것만은 사실이지. 저 입미, 입술 밑에 점 있네? 우리 편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라커 양반. 정도 뺐나? 정도 뺀 것 같은데? 짱구 이모라고? 웨이브진 머리를 짧게 잘라 염색했다. 둥근 안경을 쓰지만 무대에선 벗고 오른다. 파란 눈동자는 돌 수 있는 컬러 렌즈. 아까 왜 그랬지? 애매한데. 혹시 녹음이 안 됐을까? 모르겠어. 아, 네, 신터링 일사님, 25개월구독 고마워요. 녹음 기능이 안 된다? 먹통 나라에 어서 와. 구조대에 연락은 했잖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니. 그건 안에 노래 연습한 것도 있고 든 거 많은데. 저기 해놓은 게 날아간 건 아니잖아. 어? 맞아. 녹음 앱. 자, 이 뱃소리를 아까 그 목소리로 해놓으면은 뭔가 이벤트가 생기지 않을까? 요거? 이게 없나? 아, 아. 마스코 레이드 너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이걸로 변경해보자. 협찬 물품. 뭔가 이벤트가 나올 수도 있어. 스마트워치. 뭔데? 괜찮아? 아니야. 아, 너무 꽉 낀다. 혹시 이걸로 전화 더 해봤니? 계속 해볼 생각이다. 나도야. 전화는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했다. 그게 아무래도 전화 앱. 아, 근데 뭔 전화가 주소록에 있는 사람밖에 안 되게 해놨어? 전화를 그냥 이벤트용으로 줘서 그런가? 행사 때만 쓰라고 기능을 그렇게 제약해 놓은 건가? 스마트워치. 그런 편이죠. 그러니까 119는 어떻게 전화해? 그거는 그냥 되는 거야? 비번은 기본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SNS 계정은 받은 걸 바꾸지도 못하지. 그렇죠. 그래. 그래요. 없어진 폰? 수첩은 가지고 있어? 있잖아. 아. 그래, 너 수첩 가지고 있잖아. 그게 지금 생각났니? 백에 수첩을 넣어 다니며 끄적이고 난다. 저 그건 도윤이 형. 그래.
잠금 설정. 협찬 반납을 위해 워치 잠금 번호는 통일되어 있다. 설치한 앱 계정과 데이터는 워치마다 귀속되지만 SNS 계정을 전환할 수는 없다. 관계도 이벤트. 여기 무너질 정도로 개판일 줄은 몰랐어요. 이럴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대체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안경 너머로 가라앉은 눈동자가 움직였다. 한도윤은 말을 골랐다. 무사히 나가게 될 거야. 만약 재개라도 되면 그땐 또 네 조언 좀 부탁할게. 조언이요? 제가요? 즉석 미션 기억나? 즉석 미션? 갑자기 휙 던지고 답을 내라고 했잖아. 너 아니었음 진작에 탈락했을 거야. 장세리가 서포트를 해줬구나. 아, 마침 제가 아는 게 나와서요. 큰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신기했어. 진짜 많이 알던데? 지식 쪽은 나름 빡세게 파는 편이라서요. 대중음악은 전체적으로도 좀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쪽 얘기할 때 다른 느낌이었구나. 조예가 다른 있어? 느낌이라니 어떤 부분에서요? 더 높고 빠르게 말한달까? 음악적 지식을 뽐내는 장세일은 평소와 다른 사람이었다. 신나서 떠들었다니 좀 쪽팔리네요. 어째서 웃고 있는 거야? 왜? 보기 좋았는데. 정말 보기 좋으셨어요? 뭐 내 생각이 중요한가? 전 스텝이에요. 뒤에서 조용히 서포트해야죠. PD님도 매번 나대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었죠. 나대지 마라. 정 내 생각이 중요한 거면 난 좋았어. 괜찮았고 너도 좋아 보였고. 아 그런가요? 고맙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네요. 진짜로. 호감도 올랐어. 음악에 대한 지식이 빠삭하다. 박식. 서해성이. 어? 야, 회당 출연료보다 비싼 그런 기계라고? 스마트워치가? 왜? 진짜야? 그렇다니까? 봐봐. 그걸로 페이터에 사진 올렸다고? 두개 라인으로 나온다. C 붙은 건 카메라가 있고 빠진 모델은 없어. 네가 가진 건 카메라가 있는 모델이다. 네거 신형이라서 카메라 있는 거야? 그렇지. 아 떨어져서 집에 간 애는 구린 거 차고 있었다고? 클라우드? 그래 비싼 거야? 사진을 찍고 자동으로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올리는 워치. 플래그십 라인의 워치를 협찬받은 서혜성만 가능하다. 자동으로? 그러고 보니 그래 든 게 없어. 도윤아. 그러니까 주소록을 정리한다는 게 이제 그냥 떨어진 출연자들 주소록 다 지우란 얘기잖아. 얘네들 주소록밖에 없는 거지. 확인해 보겠다.
그게 똑같네요. 괜찮아요? 호감도가 내려갔어. 뭔가 있는 것처럼 말하길래 조금 기대했어. 아차. 그건 대체 놔둬. 신상 명세가 다 바뀌어서 나갔지. 허접한 이 어? 쇼 프로그램의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지. 결국 시청자들한테 바로 걸렸죠. 그러니까 막내가 실수한 걸로 뒤집어씌우고 잘랐대매. 떠넘기기가 심했다. 그래요. 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그렇구나. 맞아. 책임자가 막내라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 알잖아요. 그거야 신승현 PD? 관계 상승. 멘탈 상승? 관계 상승. 일행이 안색을 살피던 오이나가 한 발짝 나섰다. 저기 녹음도 고장난 사람 없어? 아까 전화 상태 보면 워치마다 되고 안 되는 게 다를지도 몰라. 희열 키워드 오이나의 워치. 녹음기 등이 작동하지를 않는다. 이나 씨 말이 맞아요. 워치 상태 한번 확인해보죠. 그럼 대응하기도 더 나을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확인해봐. 2규역의 협찬 스마트워치 모든 기능이 제대로 동작한다. 대인아 너는? 한도윤의 워치로 할 수 있는 것은? 벨소리 되고 이것들은 확인 안 해봤는데. 아, 야, 이거 다 까먹었는데. 녹음까진 되지 않나? 이거 확인 안 해봤는데. 이거 서해성만 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잠금 설정은 안 되잖아. 아 맞다, 녹음이 안 되지. 얘도 녹음 안 돼. 카메라는 서해성만 된다고 써있잖아. 그러면 이렇게겠지. 벨소리 워치 설정 되고요. 그래, 자기 목소리를 벨소리로 쓰고 있었다. 취향은 자유라지만 가끔 이해 못할 일도 있는 법. 아까 설정 안 했으면 큰일 났을 거야. 진짜 생각하기도 싫다. 잠금 해제는 당연히 다 똑같은 암호 쓰는데 말해서 뭐해? 비번은 동일한 것으로 세팅되어 있다. 협찬 반납을 위해서다.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아, 메신저랑 전화는 되긴 하는데 주소록 때문에 반쪽짜리예요. 나도 주소록에 우리밖에 없어. 누굴 새로 등록할 상황도 아니죠.
오. 한도윤의 워치 녹음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어, 그 정도면 알겠어. 세일이는 뭐 따로 가진 거 없었지? 마, 얘 검은 방 다 깼어 임마. 응? 옛날에 나 검은 방 원투쓰리 다 했단 말이야. 원투쓰리포 다 했어.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랑 인화는 녹음 안 되고 카메라는 혜성이 너만 돼. 서혜성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두 사람 전화는 되니까 다행이야. 나머지 앱은 다들 되는 것 같다고 하니. 민주영의 스마트워치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 워치 기능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워치 주소록도 맞는 프로필로 변경해두자. 어? 뭐가 어야? 왜 그래? 전파가 터져서 보고 있었는데 투표 아직 하고 있어. 뭐? 사고가 났는데 투표를 하고 있다고? 진짜야? 득표수가 변하고 있다니까? 뭐지? 미친 거 아니야? 이걸 왜 계속해? 진짜 쏘은가? 경황이 없어서 놔둔 걸지도 몰라요. 아니 몰카 아니야 몰카? 다 찍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설마 순위에 반영되는 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직 진행 중인 거라면 반영될지. 갑자기 이경규가 나오는 거임. 말도 안 돼. 이런 데 무슨 투표야? 바깥도 혼란스럽겠지만 이건 한쪽으로 표가 몰리고 있어. 표가 몰리고 있어. 어? 정말? 서혜성? 서혜성? 어떻게? 와 대박! 이게 먹힌다? 뭘 했는데? 혜성아, 뭘 한 거야? 뭘 했길래 득표수가 올라? S N S. 여기서 페이타를 했다고? 뭘 올렸는데? 면상들 봐라. 처음 듣는 얘기처럼. 베스타에서 파준 공식 페이터 계정 말이야. 페이터. 거기 나 지금 살아있다고 딱 올렸거든. 오. 아, 그 와중에도 투표해달라고. 오. 무대에 있던 사람들 못 나왔다고 그러더니 무상한가요? 다른 사람들은요? 어디서 올리고 있는 거지? 설마 이 상황에 해킹까지 해서 장난질은 아닐 거고. 너 지금 그럴 정신이 있어? 당연하지. 나 오우야. 내가 개털로 보였지? 그런데 끝날 때까진 끝난 거 아니야. 이 판 아직 쌩쌩해. 저기요, 탈출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만 기다려보시죠. 아, 네, 시골 동네 국어 선생님이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내가 판 한번 크게 흔들 테니까. 아, 이제 미친 새끼네 이거. 아, 네, 김민님 32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페이터의 최근 글을 볼 수 있습니다. 글을 확인하고 단서 키워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주소록 멤버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득표수와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쓰기 봇?
매크로야? 자동 쓰기 내용을 바꿔볼까? 네, 바꿔보자. 도발해 관심을 끄는 스타일. 아쉬워하는 분도 보이시던데 안타깝게도 멀쩡합니다. 리얼 서바이벌 오디션이 되었지만 끝까지 살아남아보죠. 변경된 건가? 됐구나. 랭크 서혜성 82만, 이규혁 97만. 주소록. 아, 주소록에는 그냥 얘네 프로필이 갱신되는구나. 메모. 메모는 이거 키워드고. 전화. 주영 누나랑 액티브? 잘못 눌렀어? 뻥이지롱. 한바탕 웃음으로 모른 채 하지. 조금 있으면 또 시작하겠네. 기운내고 서로 좋은 결과 있게. 이게 뭔 저세상 대화냐 이거? 이게 뭐 저세상 대화. 이게 뭐야 이게. 한바탕 웃음으로 뭐 모른 채. 개막? 어디야 보면 대답. 개막이 그러니까 터지고 나선가? 뭐? 아씨 뭐야, 전에 보낸 거 다시 보려고 했는데 형 나 어떡하지, 오늘 삐 좋은 거 같다. 미안, 메이크업 한다고. 겐춘 오늘 혹시 탈락해도 울지 말기로 하기. 파팅 인상 좀 그만 구기고. 원래 얼굴이 그런 거면 미안하다. 영희 언니 못 봤어? 영희? 민주영? 목 상태 괜찮아? 기억하고 있었네? 어제 말한 건데 그걸 까먹겠어? 이모티콘을 옛날 사람처럼 쓰지 마. SNS 개막. 베스타의 귀여움, 잘생김, 깜찍함을 책임지는 서혜성입니다. 사고 터져서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페이턴하고 있는 서혜성 보면. 어? 폭행사건 때 변명하던 게 구라였다는 생각밖에 안 듭. 답 나오지 않냐? 거기에 서혜성 괜찮다고 투표하자는 팬도 인성 수준 인증. 무사하다면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핸디가 누구지? 핸디가 이규혁인가? 다이슨. 아, 한도윤이 핸디야? 얘는 뭐라고 써도 욕먹네? 아 근데 원래 욕먹는 캐릭터인가 좀? 이나는 왜 아무 말도 없지? 다친 곳 없이 무사하게. 이게 예전 건가? 아 위에 게 최신 거구나. 아 까먹었었어. 위에 게 최신 거고 아래 게 예전 거구나. 오 개맞네? 쭉 내려보자. 맨 끝에 거 보고 싶은데? 쭉 내려서 처음부터 한번 보자. 리스트
크리스 아론? 쭉 내리려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오 개 많아. 오 됐다. 붕괴 추정 사고 한도윤 위기 탈출 베리드라더니 한도윤 진짜 관짝에 넣고 묻어버림 탐라에 정신병자가 있어서 박제야. 아 이거 자동쓰기 때문에 이게 사고가 나고도 글이 올라온 거구나. 자동쓰기 보십니다. 부상자 후송중 대부분의 관객은 사고 직전에 탈출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소수의 방송 관계자가 고립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스크 끼고 레이드. 저는 무사합니다. 무너지기 직전에 직관하시던 분들 다 무사히 빠져나왔고요. 비상구가 관객석 쪽에 있어서 무대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모릅니다. 아 얘는 팬이구나. 거기 갔던 애네. 아 자동쓰기? 어 자동쓰기 이것도 자동쓰기인가? 도윤이 어쩔거야 도윤이 대답 좀 해봐. 여기 쓰면 한도윤이 보기남? 이것도 자동쓰기네. 베스타 2위 런쥐형 팬들 클라스 잘 바르네. 이거 완전 이거 악서 악질이네. 박제해가지고 그룹도 인기 없으면 탈주한 런쥐형인데 사고 현장도 제일 먼저 탈주하는 게 당연하실 듯. 빌어부드 때처럼 질질 짜면서 공황장애 도졌다 아쭈쭈쭈쭈쭈 그랬어요? 고생 많았어요. 하여튼 얼마나 좋았어요? 평소에 좀 억하심정이 있었나 보네. 혼자 올라가자고 친구도 버리는 배신자가 잘도 남구하게 두겠다? 피디가 몸값이 높아? 아 얘도 탈출했구나. 그래 왜 참가자만 다 갇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온거야? 이거 좀 뭔가 이상해. 응? 아니 나머지 스텝들은 어디갔는데 쟤네들만 빼놓고 자꾸 오디션 멤버들 빼고 방송 관계자만 먼저 구했다 그런 사람 있는데 이규혁 아빠가 이병입니다. 살아있었으면 지금 방송국 관계자 뭐가지 날라감. 이규혁은 입에 금수저 물고 있고요. 배신자의 상 한두유는 얼굴에 배신이라고 써붙이고 다니. 혹시 모르니 우리 도윤님 팬분들도 투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왜 지금 와서? 투표 왜 하고 있어요? 뭐야 이거? 이게 무슨 단서가 될까? 속보 생존자들 서혜성이 폭행 중인 것으로 밝혀져. 아, 예, 학폭으로 과거가 있으니까. 인기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아, 이 자동쓰기야, 이것도? 베스타 관계자들은 사태부터 수습하시지.
신승현 천재 PD 황금손이라고 방송에서 뛰면서 베스타 때는 오디션 멤버보다 신승현 이름을 더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조용히 넘어가진 못할 듯. 솔직히 신 PD 외국 날조 방송하는 거 망했으면 했는데 시청률 폭망해서 망하길 바랬지.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건 아닌데. 스타 PD 라인에 붙어서 방송 좀 어떻게 해보려던 누구에게는 날벼락이겠지만 잡자득. 누가 죽었는지도 살았는지 모르는데 무슨 인기 투표야. 짜증나게. 페이지를 자주 하는 누구 팬들이 자꾸 이나 싸가지라고 디스하는 애들 있던데 뒤진다 진짜. 구조대 도착한 거 맞아요? 칸테로? 범인은 오디션 참가자 스토커로 알려져? 칸테로라고? 이거 서혜성이 아까 올린 거. 이거 아까 본 거고. 액트 콜도 한번 보자. 액트 콜? 아, 시작 전이구나. 방송 탈락 축하요. 오늘이 한도윤 관짝에 못지라는 날이라서 축하하러 왔습니다. 한도윤을 싫어하나봐. 한도윤 팬들 멘붕하는 거 좀 웃긴데 이거 처음부터 이규혁 데뷔나 민주형 복귀형이었다고요? 마스커레이드는 들러리로 세운 겁니다. 다 시나리오입니다. 서희성 뽑으면서 뒷조사도 안 해봤겠음? 이제 규영님만 믿고 갑니다. 한도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은. 주위에 마스커레이드 밀다가 갈아탄 사람 아주 많네. 이때 사고가 났구나. 방금 모임? 방송? 지금 10시 40분에 사고가 난 거지. 네, 사고가 났. 이건 뭐지? 체크 표시가 있는 글을 확인하면 단서 키워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에게 직접 멘션을 보내온 글에는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선택한 답변에 따라 멘탈이 변하거나 한도윤의 프로필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서희성은 페이터에서 학교폭력 가사실을 폭로당한 적이 있다. 아 잠깐만, 나 아까 이거 안 눌렀었는데? 다시 처음부터 다 읽어봐야 되나?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나? 아니 뭔가 많은데? 아 개막 쪽에 좀 볼게요 일단. 꼭대기 끝까지는 이동 못함. 기다려. 내리고 있어. 한 번에 끝까지 내리는 기능. 어 좋아 됐어. 탈주자 런주형을 민주형을 부르는 거. 공황장애를 가진 사실이 있다. 배신자
금수저 이 기억을 시청자들이 부르는 말 유명한 사람 아들이라서 스타 PD 댓글 달 수 있네. 제 꺽 뒤졌냐? 제 꺽이 누구야? 제 꺽이 지금 주인공 말하는 건가? 혜성이 글 못 봤냐? 질척거리지만 강하게 가자. 마스커레이드 보컬 허우석이다. 아는 사이인가? 허우석? 어. 아, 마스커레이드 보컬. 아, 전 보컬. 아. 그저 시비를 걸려는 글이다. 어, 얘는 한도윤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 보다. 서희성이 뭔 소리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 밴드 나간 지 얼마나 됐냐고 이제 옛날 멤버는 알 거 없고 서희성이랑 짝짝쿵이냐? 와, 답변 개빨리 오네. 나중에 또 멘션을 보내지 않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근데 얘가 시비 거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걸 수도 있어. 혜성이 그걸 못 봤대잖아. 친데레일 수도 있어, 친데레. 오이나에게 스토커가 붙어 있다는 소문이 있다. 싸가지. 잠깐만, 무사하다면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서혜성의 글을 공유해주자. 내 생각에는 된 건가? 뭐야. 도윤님이 공유한 거 맞죠? 한도윤 공유를 알 수 있는 사실, 서혜성이 쓴 메모자 명단이 맞다. 느긋하게 페이트하는 거 보니 어디 다친 곳도 없다. 인터넷 통화 일단 터진다. 하지만 내가 직접 글 써서 욕먹긴 싫다. 죽다 살아나서도 정신 못 차린 놈이 다 있네. 제 SNS는 인생의 낭비입니다, 여러분. 김도랜드 트위터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 농담이에요. 저 이거 보고 드립친 겁니다. 이거 보고 드립친 겁니다. 농담입니다. 저 김도랜드 트위터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SNS 메신저. 아까 그거 봐야 되지 않나? 액트콜? 오, 아, 여기 많네. 여기 뭐 사진들. 사진 다 눌러봐야겠다. 한도윤 직관 사진. 잘생겼네. 현장 사진. 다 모았다. 자, 이제 대화를 나눠볼까?
저장 한번 해주고. 아니 팬티색을 왜 물어봐 미친 새끼야. 이번에다가 저장해주고 저장 완료되었습니다. 금수저. 아. 그건. 아 이병희 선생님이 얘 아버지 아니야? 그건 본가 얘기? 응. 어. 아 진짜 금수저네. 친가는 정재계 건물을 다수 배출한 집안이며 부친도 전설적 가수라는 배경을 지녀 오디션까지 집어삼키냐는 혼란도 있고. 본가라는 건 뭔 얘기지? 저기 뭐랄까. 맞네, 인정받으려고. 그런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제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오디션에 나왔네. 그거 있잖아. 참가. 후회는 없어 보인다. 그래도 맞아. 결국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어. 사람들이 나한테서 그분의 기억을 떠올리는 거. 그거야. 후광으로 1위를 유지하는 거라는 말. 어쨌든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이런 걸로 힘들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실례야. 1위 또 1위. 이규혁은 죽은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서 승승장구했다. 후회를 말하는 건 배부른 소리겠지.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국민 가수였던 아버지를 어? 그런 거지. 싸가지 장세이 페이터 사고의 원천이죠. 떡밥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황금 어장이었겠지만. 그래도 그렇죠. 서혜성이는 페이터를 되게 유용하게 썼나보네. 아 페이터스타의 전설. 아 페이터로 유명해지네야 서혜성이가. 자기 스타일대로 한 거다라고 말하자. 그건 형까지. 형이 그렇게 말할 줄이야. 여긴 오디션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얘는 SNS를 별로 안 좋아하네. 저도 모르게 소리를 높인 장세일이 한 발 물러섰다. 인정할 수가 없어요. 페이터를 잘 쓰는 서혜성을 귀엽게 부르는 말이었으나 폭행 사실이 드러나며 멸칭이 되었다. 페이터 서혜성. 우리 가태성님의 또 다른 이름. 페이터로 흥한 자 페이터로 망한다는 말이 딱이었지만 애초에 먼지 나왔을 때 손절했어야 됐는데. 저기 애초에 문제를 알았으면 PD님이 틀지 않았을까? 정말요? 도윤이 형. 뭐야 또 뭔가 숨겨진 사실이 있어? 혹시나 PD님이 서혜성 커버 쳐주는 느낌 못 받으셨나요? 느꼈다. 그랬었지. 그렇다니까요. 무대 뒤에선 여러 측면을 보게 되죠.
아, PD가 서희성을 푸시해줬구나. 근데 폭로가 터진 거지. 그런 편이죠. 그래도 아니면 아 이거 뭔가 음모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일단 해보면 알겠지. 뭔가 수상해. 다 수상해 이 새끼들 다 그냥. 정답이죠. 어? 그 폭행 논란 퍼트린 것도 PD가 아니었을까? 이용해 먹으려고. 어? 아 그건 아니겠지. 아, 네. 너무 나갔어요. 페이터에서 드러났다. 페이터로 큰 인기를 모았던 반작용으로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서혜성이 너 그런 거 하니? 범이 또 지르기? 페이터 글쓰기 기억은 나? 초반에만 좀 하고 손도 안 댔잖아. 야, 컵이요? 컵이 여기. 그래서 뭐? 통수치고 본선 왔는데 레드카펫이라도 깔아줄 줄 알았어? 그럴수록 친구도 팍팍 맺고 글도 활발하게 쓰고 그래야지. 기껏 계정 만들고선 거미줄 치고 앉았다고? 본선 당시 사건으로 페이터 여론이 매우 나쁘다. 초기에 맺은 친구 외에는 추가하지 않으며 활동도 거의 하지 않는. 내가 통 크게 팁 하나 줄까? 봐봐. 들어봐. 페이터질에도 전략이 필요해. 어? 너 생각나는 대로 쓴 거 아니었어? 나 참. 두윤이 형 뭘 몰라도 정말 모르네. 맞지? 일반인이야 막 쓰겠지. 우린 나름 유명인이잖아. 100사람, 1000사람 몰고 뉴비까지 끌어올려면 자극을 심어. 알겠어? 새겨 들으세요. 자극입니다. 논란의 불을 땡기라고. 내가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왜? 나 참. 그건 호감도 올라갔네. 알겠지? 진솔한 고민? 인생 고찰? 알겠냐고. 그런 건 화장실에 꽂힌 책에서만 먹히는 얘기지. 원하는 걸 주고 인기를 받는 거래로 치자고. 생각해봐. 페이터를 하라고? 글쓰기, 페이터에 글을 올리는 행위. 뭐가 싫어? 스토커? 그랬었지. 그래. 스토커가 붙어 있다고?
몰래 찍힌 사진이 왔구나. 사랑한다고 말하다가 죽여버리겠다면서 화를 내. 와, 아주 악성 스토커네. 응? 해보자. 신고하자 이나야. 야, 나가는 게 먼저 아니야? 그래. 그래, 나가자마자 신고하자. 그런 건 무시해버려. 다른 걱정되는 게 있어? 2번. 혹시... 왜? 그게... 신고를 꺼리는 것처럼 느껴져. 전남친인가 그게... 설마? 아, 경찰에 신고했어? 그러면... 아, 그냥... 거치레로 그냥 처리했구나. 유명한 사람은 원래 그런 거니까 넘어가라고 그랬나 보네. 말이 돼? 아, 소속사에서 쇼에선 오이나를 현재 위주로 다뤘다. 말하자면 갑자기 뚝 떨어진 캐릭터로 그려냈다. 과거나 사연에 집중했던 나머지와는 다른 방식의 운영법이었다. 아, 네, 노르님 신규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신변 조사의 진행 및 편집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계약서. 그러니까 소개를 제대로 안 놔도 되게끔 계약을 했나 보네.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얘는. 그냥 뭔가 신비주의 뉴페이스 같은 느낌으로 컨셉을 잡으려고 한 것 같긴 한데, 그게 이제 좀 이상하게 된 거지. 싸가지. 페이터에서 이나무인이라더라? 알잖아. 아나무인이 맞는 말인데. 야. 그게. 역할이야? 그러면. 애초에 좀 싸가지 없는 캐릭터로 컨셉을 잡았네, 그 쇼에서 그냥. 괜찮아? 각본인 거지. 뭐? 각본에 맞춰 작품연을 만들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욕하잖아. 그러면... 왜? 아니야? 아, 약간 프로정신이 있는 건가? 넌 이슈에서 있는 그대로 나오고 있니? 서희성은? 규는? 영희 언니는 다 제대로 비춰지고 있니? 그런 거야? 아, 받아들이고 노력하는 스타일? 억울하지 않아? 그게... 그 정도는 감내야 된다? 프로정신. 말하자면... 자, 밖에서 천둥멍에 친다. 컵이 놀랬어. 난 그냥 정면 돌파하기로 했고 본선까지 왔어. 어차피 각본이랑 안 맞으면 다 편집당한다고. 천둥 쳤어, 천둥 쳤어. 민주영이 헤이터. 혜성이 이럴 때 무슨 생각이야? 아마도... 그렇다고 해서... 자동쓰기 안 이상해? 우린 여기 있는데... 그러면... 그치만... 누가 봐도 자동인 거랑 사람이 쓰는 건 다르잖아? 듣고 보니 다르긴 하다. 수긍해주자. 그럴지도... 그렇지. 오! 꽂힌다. 긴 머리 사이로 보이는 민주영의 눈빛이 어두웠다. 저기... 님들 지금 천둥 쳤음, 천둥.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스스로가 정해야겠지. 자동쓰기. 탈주자. 런쥬형이라 그러죠? 빌러브드 얘기지. 그런가? 사랑받자는 의미에서 빌러브드였는데 아닐 비었나봐. 슬플 비었을까? 생각이 복잡하네. 난 그래도 아니 뭔가 사건이 있었나? 빌러브드의 리더 민주형은 새 앨범 공개를 앞두고 무단으로 탈주했다. 야, 앨범 공개를 앞두고 탈주했다고? 잠적했다가 서면으로 탈퇴를 통보했고 팀도 기획사도 무너졌다. 왜죠? 왜 그러셨죠? 넌 그런 사람이 아니야. 말하지 못할 아니요. 사정이 있지. 난 그럴 사람이 아니야. 어?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인데? 팀을 방치하고 도망치는 무책임한 리더? 누나. 도윤이, 넌 어쩌면 네 입장을 나한테 입하는 거 아닐까? 원래 고등학교 동창이었구나. 밴드가 보컬을 영입해 5인이 되면서 더욱 의욕적으로 활동했다. 그 보컬이 아까 SNS에 악플단의 개지 그... 개 저기... 누난 빌러브드 때를 후회해요? 아, 네. 투투투 코코코 콱콱콱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모르겠어. 한마디로 설명하긴 어려워. 뭔가 감정의 골이 있었나 보네. 괜찮아요? 쇼에서 그런 식으로 다뤄도 괜찮나요? 과거의 잠적과 탈퇴는 쇼에서 몇 번이나 재생산되었다. 어떻게? 다르게 포장했나? 기쁜 일도 아픈 일도 있었어. 또 뭐가 들어왔네. 이거를 쇼의 재료로 쓰는 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과거를 사실은 따로 있을지언데. 공황. 아직이야. 아직은 괜찮아. 공황장애. 알잖아요. 알아. 그건. 약도 그래. 먹고. 공황장애가 있다. 약을 먹거나 무대 직전에는 약을 거르는 버릇이 있다. 파리한 안색으로 끄덕이는 민주형에게 재차 말을 건넸다. 나 혼자 힘든 상황은 아니니까. 결국 오랜 치료를 거친 민주형의 증상은 가벼운 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예상밖의 일. 금수저. 이규혁에 대한 얘기. 배신자. 배신. 아무래도. 아, 네, 붕어알림 40개월 구독 고마워요. 들어봐. 피디님이 몰아간 사람 한둘이 아니잖아? 살아남으면 기회가 올 거야? 오해를 벗을 기회가? 아, 세탁을 해준다? 뭐 그런 얘기인가? 얘네 이 PD가 어떻게 해가지고? 민주형은 침묵하는 한도윤을 잠시 바라보았다. 너는? 밴드에 대한 기억은 지금은 어때? 좋은 쪽이야, 나쁜 쪽이야? 좋은 쪽인 것 같다. 기억은 미화되고 나니. 그래도 좋은 쪽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그게 4년 5년? 그렇구나.
아무래도 자작곡도 많아? 아, 작곡도 했어? 내 생각엔 직접 쓴 곡도 다양하다. 어, 민주 형이도 어? 작곡을 했나 보네. 결국 무사히 나가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 너도 나도 그래요. 우리 나가요. 무사하게. 소수의 팬을 가진 5인조 인디밴드 베스타의 밴드로 참가했지만 베시스트 한도윤만 남고 전원 예선 탈락했다? 탈락이라니? 원래 탈락인데 한도윤만 올려준 건가? 그래서 배신자가 된 건가? 아, 뭐 그냥 원래 탈락을 했는데 너는 그냥 한번 나와볼래 이래서 그 PD가 꼬셔가지고 그래서 따로 그냥 올려줬나 보네. 나 넘어가자 이건. 아, 감사합니다. 멘탈 하락.